저희 꾸꾸까까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미어캣은 마냥 귀엽고 순하다 생각하시거나 저희 집 미어캣만 특별하다 생각할 겁니다. 하지만 그 순한 켈로그조차 말썽을 부립니다. 오늘도 집사의 신발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박살내려는 모습의 켈로그입니다. 전 슬리퍼를 좋아해서 등산 갈 때도 슬리퍼를 신고 가는데 아 사실 이건 등산 갈 줄 모르고 슬리퍼를 신고 간 거이긴 합니다. 저희 한 켈렉뿐인 슬리퍼에 켈로그가 왜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무자비하게 박살내려고 해서 못하게 뭐라고 하자 네가 그래봤자 어쩔 거냐는 눈빛을 보내며 다시 슬리퍼를 괴롭히는 켈로그입니다. 그렇게 저는 이 미어캣에게 똥치우개의 위엄과 현대 문명의 위대함을 알려주기 위해 보일러를 틀어줬습니다. 처음엔 야생동물로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 조금 버티나 싶더니 곧바로 엎드려 절을 하며 굴복의 표현을 하는 미어캣입니다. 제가 미어캣들의 바디랭귀지를 전부 다 알진 못하지만 예로부터 경배와 존경의 표시로 납작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해왔다는 건 3살 먹은 꼬마도 아는 사실이니 3살 먹어가는 미어캣도 당연히 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보일러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저의 사회적 지위와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이 감사해지는 하루입니다.